6월 넷째 주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입니다. 연립정부 해체를 위한 법안이 예비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위원회 두 곳의 검토와 세 번의 추가 독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주 연정 지지를 철회한 야미나당 오르바흐 의원은 총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리쿠드당이 대체 연립정부를 구성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연정 해체 법안 검토를 위한 국회 운영의 소집을 월요일까지로 미뤘습니다. 전 이스라엘 대사를 납치하려고 한 이란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터키 당국은 터키를 여행 중인 이스라엘 시민과 전 이스라엘 대사 가족을 납치하려 했던 이란 첩보원 1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터키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증 환자 수는 180명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5세 미만 영유아 백신 접종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1분 헤드라인이었습니다.